네, 반갑습니다. 부자빠 주식학교 5번 실패 후에 50살에 공부 시작해서 50억을 벌어들인 부자의 이야기. 야,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장남이었고 또 도박에 중독까지 됐었던 그 한 남자가 어떻게 해서 주식에 빠져들었는지, 또 주식에 빠져든 이후에 깡통을 5번이나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8기로 공부를 해서 결국에는 성공한 이야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시세의 이치들을 깨닫게 되고 그 시세의 이치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수익을 거둬들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주인공 모셔야 되겠죠? 역시 부자 아빠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돈을 벌어들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아빠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한 그런 스토리가 이제 펼쳐져야 되는 건데요.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이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하고 또 그 공부에 대한 결과물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써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PPT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부자가 되려면 때를 기다려라. 부자 아빠가 들어준 제시리버모. 사실 이 제시리버모는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단기라기보다도 네. 이렇게 하나의 맞이. 시세가 출발하면 끝까지 네네. 다 먹는 시세니까 아. 단타로 보지는 못하죠. 이 사람은 하나의 시세가 출발하면 네. 예를 들어서 OCI나 요새 그 큰 시세가 나고 있는 종목들 있죠. 네네네. 요즘에 저 5G에서 뭐더라? KMW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쭉까지요. 그걸 그냥 단기로 먹는 게 아니라 상투가 칠 때까지 가는 거고, 아. 예를 들어서 셀트론이 끌 때까지 가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스가 작년에 상투 칠 때까지 가는 거고, 네네. 신라젠이 작년에 상투 칠 때 거기서 내가 팔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거기까지. 아. 하나의 시세를 다 먹는 시세니까 이건 단타가 아니에요. 어떤 건 3년, 어떤 건 뭐 10년도 가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제시리버모를 단기 투자자, 그래서 실패한 사람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실패한 원인은 제시리버모가 신용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벌 때는 막 요트도 사고 많이 버는데 네. 이럴 때는 깡통이 나요. 깡통. 네. 근데 이 사람도 한 5번 깡통 났는데 깨닫지 못한 게 있더라고. 어떤 건가요? 융자 안 써야지.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시리버모가 마지막에는 융자를 쓰지 않고 그냥 완만한 투자를 해서 그냥 했으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텐데. 그렇죠, 그렇죠. 한번 투기를 시작하면 그냥 신용을 걸어서 그냥 끝장을 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는 종목에다 볼빵 치는 건데 맞아서 대박이 나서 떼부자가 됐지만 또 틀렸을 때는 처참하게 깡통이 나가지고 떼거리 먹을 게 없단 말이 먹을 게 없을 정도로 해서 제시리버모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네. 시세를 보는 눈이 참 훌륭해요. 아.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정말 그 시세를 보는 눈이 특출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본받을 게 있고요. 다만 제시리버모를 읽으면서 아 탐욕을 부리면 깡통 나는구나. 아. 끝까지 못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신용 쓰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부자 아빠가 5번 깡통 난 이유가 나도 죽고 싶었죠 그때. 네네. 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그러고 나서 뭐가 왔냐면 이제 IMF가 왔어요. 맞아요. IMF가 오고 IMF가 오는 바람에 DJ 대통령이 들어와서 벤처 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코스닥 시장이 96년에 상기였는데 99년까지 쭉 흘러내렸어요. 근데 이제 98년 연말부터 DJ 대통령이 이제 벤처를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내는 바람에 그쪽에 대한 연구를 제가 많이 했죠. 야, 그게 이제 요거군요. 제시리버모의 어떤 좋은 점만 딱 공부를 하게 되신 거고 받아들이게 되신 거고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그 가슴에 와닿았던 어떤 내용이 부자가 되려면 때를 기다려라 이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제시리버모도 네. 철저히 때를 기다렸어요. 네네. 근데 저도 때를 많이 기다렸는데 그때 뭐 보험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때가 왔는데 그때는 막 이거 우산을 써도 비를 비에 젖을 걸 네. 피할 수 없대요. 우산을 써도 비를 겁나게 맞듯이 네, 장이 크게 갈 때는 들이대면 돈이야 그냥. 그죠. 돈 대면 돈이라고. 근데 시세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상 하나 먹으면 나오죠. 그죠, 도망치죠. 네, 이따 이제 한번 보죠. 상이 얼마나 나왔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99년도 그 벤처 육성 정책이군요. 그렇죠. DJ 벤처 육성 정책에 그게 99년 연초에 벤처 사업가들하고 막 이렇게 TV 출연하고 막 그러더라고. 아,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종목들을 네. 내봤지.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벤처 1세대가 한글과 컴퓨터 아니에요. 네네, 한글과 컴퓨터. 컴퓨터가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주로 좀 우리가 사주자. 해외로 팔려가게 돼 있다고. 네네. 국민주로 사주자고 막 그런 그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동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컴이 어릴 때 아무도 안 샀지. 그런데 이제 육성을 하게 되니까 한컴이 170배인가 올라갔을걸요. 한컴의 차트를 잠깐 볼까봐요. 네. 야, 이게 한컴의 차트인데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지금 여기 밑에 가격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1700원이거든요. 네. 1700원인데 위쪽은 지금 29만 4천 원이네요. 그럼 이게 얼마가 올라, 그 계산 자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네. 이걸 단타를 하면 못 먹는다고요. 아, 그렇죠. 저도 이런 걸 잡아가지고 네. 제가 여기 3월달, 2월달에 잡았는데요. 네네네. 어, 이때요? 네. 99년도. 이거를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어. 네. 팔으라고. 그치. 벤처기업들은 아. 컴퓨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걸 왜 사가지고 계시냐. 상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툭 하면 막 전화가 또 팔아야 된다고. 아, 그럼 아빠님은 이 시세의 이치를 가지고서 이걸 끝까지 다 드신 사례가 있는 거군요. 여기서 한번 때렸어요. 여기서요? 어. 그리고 저쪽에서 세가지고 여기서 먹고요. 예, 그다음에 코스닥 이것만 네. 간 게 아니라 네. 25770이라고 그 종목도 제가 좀 지금 한국 정보통신이죠. 네네네. 네, 네. 좀 밀고 가보세요. 뒤로. 어휴, 이것도 뭐 엄청나네요. 네. 엄청나죠 이거. 자, 이것도 아마 100, 거의 200배 갔을 거예요. 이 종목도 한번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게 최저가가 지금 1400원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최고가가 17만 5천 원. 그러니까 뭐 거의 비쌉니다. 네. 100배 이상 올라가고. 와. 그때는 정말 돈 되면 근데 무살 떨리는 장이에요. 네네네. 저거는 좀 시세 원리는 모르는 사람 먹을 수 없는 장이라고요. 와. 저거 개인적으로 못 먹었어요. 그렇죠. 이거 뭐 근데 저런 상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상따 잘하잖아 제가요. 네,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계양전기 우선주. 맞아요, 맞아요. 한번 쳐봐요 계양전기 우선주 어떻게 먹었나. 계양전기 우선주. 야, 이거 계좌가 네. 있잖아요. 계좌가 회원들 계좌가 올라오는데 조금 사는데도 2,500만 원 모았네, 그죠? 와, 이것도 지금 상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이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몇 년도에 여기가 여기 몇 년도에 여기가 이쪽이 지금 보시면 2015년도에 아, 여기. 있네요. 네, 2015년도요. 14, 15년. 14년, 15년. 네. 사가지고 이 줄상 한번 먹고 나와서 아. 이거 바닥에 다시 한번 사잖아요. 또 네, 지금 이게 복귀 차트잖아요. 계좌가 그대로 네, 네, 네. 증거가 그러니까, 있는 거죠. 회원들의 계좌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차트가 네. 뭐냐면 회원들의 계좌가 매매한 걸 그대로 보여주는 대신증권의 복귀 차트라는 쳐보시면 여러분도 매매한 게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시리버도 많이 살아있다면 네. 이런 매매 기법을 보면 아마 감탄할 겁니다. 놀라겠죠. 놀라겠죠. 예. 하긴 뭐 네. 내가 그런 급등주를 매매하고 그래서 돈 좀 네. 벌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거 몰라도 상따하는 내 자신 있다. 그 아빠님은 근데 상따 같은 경우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부분. 아니 상따가 아니고 우리는. 네. 자, 배당 많이 주고 우량한 종목이라 싸서 사놨더니 이게 나온 거지. 내가 상따 한 거 아니지. 상따 그렇죠. 때는 안 사. 첫 쌍만 나와도 안 삽니다. 저 밑에 죽어 있을 때 걸레같이 너덜너덜할 때 네. 걔도 안 물어갈 때 배당 수익률 계산할 때 배당이 높으면 사가지고 배당이나 받아야지 하는데 저렇게 쭉 나오면 투기꾼이 들어왔잖아. 네네. 그럼 줄상 나오면 됐어 새끼들아 꼭지겠다. 팔고 나면 어째 꼭지에다 팔았는지 그렇죠,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따와 다른 점은 좋은 주식을 분석하고 매수를 해놨는데 그게 상으로 막 치고 올라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그 상따. 그 상따는. 그 상따는 상이 나온 다음에 나온 다음에 따라가는 거고. 그렇지. 상이 나오고 테마에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따라가니까 우리는 그 소리 나오면 무조건 팔아요. 야, 이게 엄청난 그 비밀이네요. 시세의 비밀이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맞습니다. 저 밑에 금가민가한테 소설 쓰지 않고 그럴 때 그냥 사놓고요. 근데 거기서 용기가 필요해. 언제 일단은 갈지. 좋은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모르지만. 네. 내가 배당이나 받을래. 그냥 그러고 사놓고 있으면 저게 나오면. 그럼 좋지요. 그러니까 바다가 언제나 네. 아무 말도 없고 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시세의 원리라고요. 이게 막 이때는 이제 상한가가 다섯 번밖에 안 나왔지만 이게 30%짜리로 이제 네, 커지니까. 9월에는 정말 차트로 네. 공부 많이 하고 와. 이런 종목이 이제 9월에 다 빠졌잖아요. 네, 네. 우리가 매수한 자리 다 골짜구니 이건 다 이번 9월, 네, 네, 아니, 네. 8월, 네. 8월 같이, 7, 8월 같이 장이 아베가 막 겁나 약자 나와서 빠졌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좋은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질 때가 네. 실제로 보면 또 좋은 자리였다. 이런 네. 이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러한 기법들을 가지고서 뭐 돈도 벌었는데 그럼 계좌를 한번 보자.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주식이네요. 이거는 네. 제가 이제 평안보험 같은 두 번째 산 건데요. 제가 네. 한국에서 중국 주식을 2005년부터 샀어요. 2007년에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맞아요. 엄청 먹고 이건 두 번째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 이거는 최근에 한 번 더. 네, 그래가지고. 거군요. 네. 요거는 이제 베트남 거는 다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아, 베트남이 아니고 중국 거는. 중국 거는요. 네, 좀 시끄러워 네. 챙겨 먹었고. 이제 요 베트남은 지금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거는 이거 귀주 못해주 평안보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더 들어가시는 어떤 시세 이치가 좀 들어가 있나요? 귀주 못해주는 모타이주 네. 모택동수라고 네네네 마오타이주죠. 네. 그 독점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뭐 술을 먹고 네. 재테크 같은 사서 재잖아. 네네. 오래되면 좀 비싸지는 술이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적이 좋아지고 그래서 한 거고. 평안보험은 뭐 예. 경제 수준이 중국도 이제 올라가니까 네. 보험 들고 자동차 보험도 들고 하잖아요. 네. 아 저는 이게 정말 그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게 2004년도인가 그때 중국 주식 하실 때도 보험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인수보험이었나요? 이거 두 가지 샀죠. 평안보험하고 네. 중국 인수 인수생명보험하고 두 개 했죠. 그게 엄청나게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매수하실 때 이제 중국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보험을 들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해먹은 거지. 삼성화재가 엄청난 맞아요. 시대를 내고 동부화재가 엄청난 시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 가서 좀 보험주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보험주를 먹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다른 나라 가야죠.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시세 이치는 다 하나로 통일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네, 시세 이치는 언어가 필요 없어. 근데 베트남 투자하고 중국 투자하지만 나 중국말 베트남 몰라. 아 그렇죠. 근데 모르라야만이 더 좋아. 알면은 그 뉴스나 소음을 소음을 들으면서 그 자꾸 그 꼭대기에서 들리는 나쁜 소리 좋은 소리로 번역을 잘못하니까 네. 이게 단순히 가격으로만 차트를 봐야만이 시세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 빼고 네. 그죠? 소음 기꾼역으로 들은 소리는 다 이게 광고야. 그 아. 광고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헛발질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와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외국어를 못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저는 지금 아. 베트남도 하지만 지금 대만도 하고요. 네네. 지금 중국은 다 팔았지만 대만하고 네. 일본도 이제 많이 팔았습니다. 네. 일본 아베가 미워가지고요. 네. 아베 미워서. 아, 유니클로는 아베 그 얘기 나오기 전에 팔았거든요. 유니클로 아, 너무 네. 너무 차트가 이쁘고 이경이 많이 때렸더니 아베가 그 지랄해가지고 유니클로 요새 불매운동 나오잖아요. 와 근데 가만 보면 이제 매도하시는 그 위치가 절묘해요. 그러니까 네. 시세 원리를 공부하면 무슨 악재가 나올 거라는 게 주식을 다 팔고 나면 악재가 나와. 우리 신라생 같은 거 작년에 팔았는데 악재가 1년 후에 나오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1년 동안도 주가도 계속 빠지고. 그러니까 보통 뉴스는 9개월 후에 나와요. 상승치고. 아, 맞습니다. 9개월 넘어가면 이제 왜 빠지는 이유가 나오고 주가 그때서 폭락하는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이거는 채권 쪽이네요. 채권도 네. 하시나 봐요. 브라질 채권은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 브라질 채권은 삼성에서 많이 팔았는데 네네. 이제는 중단한다. 그때 되게 안 좋게 이야기 네, 나왔던 그렇죠. 것 같아요. 브라질 채권은 그만 판다 그러는데 네. 그때 내가 들어가 샀죠. 브라질 채권 3억 7천 원 지샀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 3억 7천 원 갖다 넣으셨다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5억 7천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자 받는 대로 계속 또 샀어. 이게 수익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삼성이라든지 이런 그 국내 유세 증권사 아닙니까? 이런 네. 쪽에서 얘네 안 된다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냥 3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삼성을 네.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네. 브라질을 보고 들어간 거지. 브라질을 보고. 네. 브라질을 많이 샀던 애들이 손절하자 그때 확 손절하고. 네네네. 엄청났죠 그때. 역발상으로 그냥 가는 거죠. 역발상이 중요한 거예요. 야, 그 여기 지금 증권사 여러분, 추천할 때 네. 절대 사면 안 돼. 증권사가 이제는 그만 추천해. 이제 다 지쳐서 떨어질 때.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부자반님께서 지금 몸소 보여드렸어요. 3억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역발상적인 부분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거 몸소 실천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아빠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는 말씀이 또 이것 중에 하나였어요. 어려울 때 사라, 리스크가 있을 때 사라, 위험할 때 사라, 뭐 폭락이 나왔을 때 사라, 남들이 다 부정적인 데 사라. 그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네. 내가 많이 먹었어요. 일본은 이제 미국이니까 이제 다 파셔가지고 유니크로도 먹고 네. 그때가 보면 이제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다 안 좋았을 때.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러니까 내가 맞다. 투자하는 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곳으로 다니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 펀드 있잖아. 왜 그 유명한 베트남 꼬치 되면 베트남 펀드 만들고 네네네네네 있잖아. 뭐 중국 펀드 미국 거 만들었다가 이제 팡 펀드 만들었었죠. 팡 펀드 만들고 펀드가 왜 펀드가 만들면 아, 상투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펀드 네. 만들어서 개미들이 사면 그 펀드 상투라고요. 그래서 누구 펀드라고 하는지 뭐 20개 펀드 상투 만들었지. 그죠? 네 맞아요. 중국 펀드 상투 만들고 맞아요. 그리고 베트남 사가지고 상투 만들고 네.
이제 뭐라 그러면 10년 보유하라 그러고. 네. 10년 동안 30년, 돈, 30년. 돈도 그렇죠. 못 찾는데. 네. 맞아. 그 출금도 안 되고. 10년 때리 그건 못 찾는데. 야, 그래서 만약에 10년 후에 수익이 안 나면은 어떤 기분이 들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 아니 상투를 잡으면 지금 여러분 포스코 상투 잡으니까 이제 10년이 네. 넘어도 못 가잖아요. 두산 주고 10년 넘어도 못 가죠. 그죠? 네, 네. 상투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 개도 안 물어갈 때. 개도 안 물어갈 때. 응, 모든 사람이 부정할 때. 물건이 싸. 네, 맞아요. 물건이 엄청 싸다고. 주가가 엄청 쌀 때는 아무도 말 안 할 때죠. 이제 신라전에 쳐봐도 15만 원 돈 하던 게 지금 요새 보니까 만 원 깨졌던 거예요. 만 원 밑으로 내려갔었죠. 그러니까 시세 원리를 이해하면 아주 비쌀 때 팔고 아주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시세 이치를 원리를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대중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니까. 아, 그렇지만 이제 네. 제가 신라전이나 삼성바이오로서 꼭대기 다 팔라고 했잖아요. 안티 엄청 왔죠, 그때. 팟빵에서 우리가 얼마나 팟빵이 뒤에 네. 빠꾸해가지고 작년 2018년 연초부터 보면 유튜브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신라전하고 셀트로 검색해보세요. 작년 2018년. 비트코인도 이런. 그랬어요. 네, 그런데 안티 엄청나게 시세의 네. 원리를 공부하고 나면은 재밌죠. 거기서 막 그 대중들이 막 바글바글 해서 막 때려버리고. 네네. 셀트룸 같은 것도 내가 선물로 매도도 쳐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먹잖아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세 원리를 공부하면 정말 대중이 좋아할 때 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제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셀트룸 가지고 있던 신라젠, 삼성바이오 가지고 있던 걸 우리가 고점에 다 정확히 때렸잖아요. 맞아요. 그때 오시아이도 내가 정확히 팔았고. 정확히, 네. 지금 생각해보면 시세의 원리는 너무 중요했고, 외롭고 쓸쓸한 게 아니라,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주제넘게 나와가지고,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얘들아, 네. 삼성바이오 팔아라, 셀트룸 팔아라,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안티 쓰면 더 자신감이 생기죠. 맞아요. 이 새끼들, 확실히 이 새끼들 고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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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바닥일 때 막, 얼마 빠진다고, 막 지수 1700 간다고 네, 떠들고, 네. 막. 환율은 뭐 그냥 1500 간다고 떠들면 자신감 생이 나네. 이 책에 여기가 바닥이구나. 그때도 그 미네르바 이야기 나올 때도 한참 그때 아고라에 글 쓰시고 오셔서 사무실에 확 들어오셔서 막 그냥 네 됐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시던 게 기억이 나고.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셨대요? 악플 1등 같다고. 네 이제 바닥이다라고. 맞아. 네. 그러니까 대중들은 올바른 소리 시세 원리를 얘기하면 대중들은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네, 제 주식 네. 팔라고 하기 때문에 막 안티가 나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골프 치면서 네. 우리 일행 중에 두 사람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가지고 아이고. 50만 원 간다고 나더라 내기하자고 그러더라고. 네. 나는 매도다.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아니 지금 엊그저께 얘기 내기했으니까 네. 이제 아, 엊그저께. 삼성 바이오로 50만 원 가나 안 가나 지금 이제. 또 내기는 또 이기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거. 오 이거는 지금 강연회장이었나 봐요. 오. 네, 강연회장. 아, 그렇군요. 강연회장에서 이제 이번 강의 끝나고 네, 연초에 2월 달에 있었던 강연회네요. 2019년 2월 24일 날 네, 강연회에 있었던데. 와, 이게 자리가 없어 가지고 막 이렇게 지금 바닥에 앉고 막 그러시네요. 이번에 9월에 네. 강의 있죠? 이번에 또 강연회가 있죠. 네. 9월 22일 날 강연회인데 아마 요 때랑 뭐 더 많으면 많아지 적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이렇게 써있네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기회는 주식시장에 있다. 문제는 네. 여러분들이 부자 아빠의 시세 원리를 잘 듣고 여러분 거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하늘 같은 고수들이 하는 얘기를 잘 믿어야 돼요. 그렇죠. 시장에서 들리는 소리 나의 생각을 가면서 내 생각이 그렇지 않아? 그리고 네 생각대로 가면 뒤지는 거지. 맞아요. 제시리버의 생각으로 가세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시세의 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모르면 죽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 정도 파산해야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맞고 배울래? 그냥 배울래? 그냥 배우고 싶습니다. 말 안 듣더라고. 네, 네 말은 꼭 안 듣더라고. 근데 희한하게도 그걸 자기가 직접 몸소 겪어봐야지 또 아 이거 아니구나라고 좀 느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네. 네, 100명이면 99명 아니 1000명에 네. 네, 한 명, 두 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주식을 그렇죠. 떠나죠. 네. 손실을 보고 깡통난 이후에 주식이 무서운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그죠, 그죠. 모든 사업이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고 네.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식당을 보세요. 여러분 식당 주변 차례가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태반이 다 실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태반은 실패한다. 그 전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작은 금액으로 승리가 될 때까지 실습과 공부를 꾸준히 하십시오. 야.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부자가 되는 비법을 하나 또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정말 은혜로운 그런 방송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멋진 말이 또 써 있네요.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돈 많은 기술적 분석가를 만나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나는 항상 비웃고 있다. 사실이지 이런 말은 오만, 교만하고 지각 없는 말이다. 나는 9년 동안 기본적 분석을 사용하였지만 돈을 벌지 못하였고 기술적 분석가로서 비로소 부자가 되었다. 자, 이것은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마티슈 완류가 네. 자기가 이제 버핏의 그 가치투자법 그런 걸로 네, 네. 투자를 했는데 돈을 못 벌었다. 요새 아마 버핏의 가치투자 가치투자 하면서 하는 사람들 네, 돈 못 벌 네.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거든. 그렇죠, 그럼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가치투자의 원리로 재무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때는 주가가 바닥과 천정이 있잖아요. 네, 네. 대중의 심리를 볼 수 있는 건 차트란 말이죠. 차트를 봐야 가격이 싼지 비싼지 맞아요, 맞아요. 대중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대중들이 집단화가 돼야 되거든요. 다 나쁘게 봐서 막 투매가 나와야 네네. 바닥에 나오고 다 좋게 보고 막 잡땡기면 상투가 되는 거고요. 쉬운 예로 이제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 뭐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도 뭐 돈 받고 유료화 시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료화 시키나 마나 뭐 거기 그 리포트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한 이유, 또 증권사 리포트에서 나오는 그 목표 주가가 터무니없는 이유가 다 기본적 분석만을 사용하기 때문이거든요. 기술적 분석, 즉 차트 분석을 같이 집어넣게 된다면 절대 그 가격에서 매수를 못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공부해야죠. 재무제표와 네. 그렇죠. 가치 투자의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전종목을 쫙 보고 있으면 타이밍이 나오죠. 네. 모든 주식이 같이 움직여야 가면 타이밍이 나온다고. 얼마큼 왔구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과감히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주식투자는 기다림과 용기.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 야, 그러면 이제 차트와 기본적 분석은 이제 둘 중에 어느 걸 하나만 해도 안 되는 거고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그렇지. 거고 그다음에 다 하고 나서 보면 이제 때가 보일 것이고 그 타이밍이 보일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시점을 이제 내가 제대로 투자하고 용기와 인내심으로 투자해야지 돈을 벌게 된다. 사실 이게 오늘 그 시세 원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점이네요. 그렇죠. 인내와 용기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재무제표하고 차트하고 다 공부 열심히 네.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일, 그것이 나의 일이다. 이거는 마윈이 한 이야기지만 지금 아빠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 네. 쳐줬어요. 정재호, 네. 당락이정, 재물지에 널브러잖아요. 네, 네. 재물을 넓게 실어다 줘라. 아. 근데 그때 사이버 에너지 있었겠어요? 없었죠. 네. 근데 그 이름대로 내가 인생이 바뀐 거지. 야,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네. 이름을 바꿔, 이름을. 이름 정말 중요해요. 그 필명도요. 이번도 깡통 이렇게 필명 지는 분들이 정말 그런 거 곤란하죠. 그럼 또 깡통이지. 그렇죠, 그렇죠. 말하는 대로 주쟁이 말하는 대로. 대로. 네가 주쟁이 내버 그린 대로 내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말을 조심해야 돼. 좋은 필명 하나만 딱 던져주세요. 그냥 뭐 이번에 부자 아빠 이런 거. 부자. 그냥 부자 아빠 그냥 돼버리잖아. 그렇죠. 내가 가난할 때 쓴 거야 이거. 맞아요, 맞아요. 가난할 때 부자 아빠 썼는데 부자가 됐다니까. 그럼 필명 하나 잘 지는 바람에 그냥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지. 맞습니다. 저도 성공투자 상담사잖아요. 그래서 성공투자를 계속 상담을. 상담사가 됐어요? 네.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여러분들도 필명 지으실 때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성공한 기업가가 네. 되려면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무엇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을 얻게 된다. 결국 네. 성공은 연구해봤더니 다른 사람들을 성공을 도와줘야 나의 성공도 되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내 성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시면. 그래서 데일 카네기 있잖아요. 네 번째인가.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도와줘라. 도와줘라. 네. 다른 사람에게 순수하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아빠님이 시세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서 단순하게 차트의 급소만을 노리고 차트의 어떤 비법만을 노리고 매매했다라면 결코 이런 부자가 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시세의 이치들 속에는 인내심,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일,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만들다 보니까 나도 같이 부자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러한 아빠님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곱씹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50억만 버신 건 아니죠? 네. 뭐 사실 제가 네. 뭐 주식으로 번 거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내 강의료만 해도 1년에 나한테 10억씩은 들어올 텐데 네. 70에 10억씩 들어와 봐. 근데 80 가면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요. 주식으로 돈도 벌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 치세의 원리를 깨우치면 문화생이 많이 생겨요. 맞아요. 부수입이 또 생겨요. 늙으면 늙을수록 값이 더 올라가요. 그게 참 기가 막힌 재미난 주식 빼고 돈 벌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이게 또 이렇게 강의하면 막 또 강의료도 주고 얼마나 네. 좋아요. 방송에서 초대도 받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TV에서도 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주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 단계가 어려워서 뿐이지. 그다음에 아까 차트 얘기하니까 좀 네. 오해할까봐 하나. 부연을 설명드리면 저는 차트에서 월봉만 봐요. 월봉. 그러니까 뭐 분봉 보거나 일봉 보는 사람들은 다 돈 잃어요. 잘 들어요? 차트 볼 때는 월봉만 보시는 거예요. 차트 볼 때는 월봉만.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책도 많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자바 주가학교 카페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네, 유튜브.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 공부할 자료, 추천도서 다 나갑니다. 그렇죠. 아, 요새는 추천주도 정말 제가 너무 막 퍼지시더라고요. 추천주도 한 100개 지금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카페에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책방에 가서 네. 베이스볼 주식투자법이라는 책이 네. 재판이 나왔는데 그 책에 추천주가 다섯 종목 들어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책을 한번 참고하면 좋고 왜 그 책이 그 장이 요새 아주 어려울 때 그 옛날에 나왔던 한 1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그때도 어려웠잖아요. 맞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지금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 될 겁니다. 자, 책을 구매하시려면 인터넷에다가 부자 아빠의 베이스볼 주식 투자 이곳을 쳐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카페를 이용하실 분들은 다음 검색창에 부자 아빠 주식학교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유튜브에도 부자 아빠 주식학교 부자 아빠만 치셔도 부자 아빠님이 딱 뜰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강의들 다 한 번씩 들어보시고 아빠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짜 이런 시세의 이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사실 50억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해보신 거 어렵지 않으시나요? 그럼 50억은 별거 네. 별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돈을 다 잃고 나면은 네. 다 포기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해 종잣돈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든지 하셔야 돼요. 노동이라도 하셔야 돼요. 요새 노동에도 돈 많이 주더라고요. 네, 많이 줘요. 네, 그러니까 종잣돈은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나쁜 짓으로 다 까먹었기 때문에 네. 노동이라는 그 벌을 받는다. 벌을 받으면서 종잣돈 만들어야죠. 반드시 노동을 하시든가 아니면 알바를 하시든가 네. 직장에 나가시든가 더럽고 아닌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제기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벌어야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70이 되더라도 오래오래 돈을 지킬 수 있지. 너무 쉽게 돈 번들은 나이 60 그치. 넘어가서 못 가져가. 다 네. 날라갔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식은 내가 번 돈이 일을 하게끔 만들어준 장소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직업을 네. 가져야 직업을. 네, 그렇죠. 오늘 부자 아빠님의 성공 스토리 네, 여러분들 아마 이대로만 따라하셔도 50억이 아니라 500억도 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빠님도 무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시세의 이치를 그냥 몸소 그냥 고생고생하면서 배우신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빠님 유튜브 가면 편안하게 보셔도 이런 것들을 그냥 다 건너뛰고 하실 수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는 부자 아빠님 유튜브 10개 정도 보고 잠을 잔다 이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밤샘에 보시고 이제 돈을 네. 다 잊어버리고 돈을 다 잊고 나면 이제 절망 상태에서 네. 내 방송을 유튜브를 보는 순간 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수해야 되니까 네네. 칼로 가는 거지. 내 동영상을 보면서 칼을 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칼을 가셔야 네. 돼요. 훨씬 편하죠. 네. 옛날처럼 배울 때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훨씬 편한 거니까 그렇게 많이들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우리 부자 아빠님의 다섯 번 깡통 이후에 50세에 공부 시작해서 50억을 번 부자 아빠의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